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Afghan boy visits the US for a new arm입니다. 자, 아프간의 한 소년이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팔을 갖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A few years ago, Salim was in an accident in Afghanistan. 자, 이 살림이라는 소년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벌써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The boy lost his arm. 안타깝게도 이 사고를 통해서였겠죠? 한쪽 팔을, 그쵸? arm이니까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Doctors in his country could not help him. 근데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의사들은 이 소년에게 좀 최선의 치료를 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었고요. So Salim traveled to the United States. 미국까지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There he received an artificial arm. 자, 미국의 조금 더 선진화된 의료 기술을 통해서 이 살림이라는 소년은 인공 팔을 갖다가 받게 되었습니다. The charity Solace for the Children offers free health care to kids from war-torn countries. 근데 이걸까지 딱 보면요, 미국의 의료비가 얼마나 비쌀까요? 그리고 인공팔을 이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비용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이걸 이용해서 이루어진 건데요. 우리가 요거는 아이들을 위한 뭐 위로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일종의 그 기관명이 되겠죠. Solace for the Children이라는 이 자선단체에서 바로 무료로 의료보험을 갖다가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특히 전쟁으로 굉장히 무너진 그런 나라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들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자선단체라고 합니다. Salim will keep 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as he grows. 한번 artificial arm 받고 끝, 이건 아니겠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살림은 계속 자라나가면서요, 미국으로 계속 자주 방문을 해야 할 거라고 하네요. He will get a new artificial arm that fits him.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딱 맞는 새로운 인공팔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살림과 같은 아이들이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 얼마나 이 살림은 참 행운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크로스워드 퍼즐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number one, to get or be given something. 자, 뭔가를 얻는 것 혹은 받는 것입니다. 이게 뭐였죠? R로 시작하는 그 단어, receive, right? He received an artificial arm, right? Number two, to be the right size and shape for someone or something. 자,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 딱 맞는 사이즈, 딱 맞는 쉐입입니다. 뭐가 이게 딱 들어맞다라고 할때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죠? That's right. Fit이라고 하죠. Fit. Number three, an organization that helps people in need. 자, 필요한, 뭔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구, 기관, 이런 걸 우리가 자선단체라고 하죠. Charity인데요. Charity 하면은 자선 이런 뜻도 있지만 자선단체, 자선사업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To come back or go back again입니다. 다시 돌아오다, 다시 돌아가다. 뭐죠? 우리 이런 거를 return, 그죠? 돌아가다, 돌려주다 이런 거다할때 우리가 return이라는 표현을 쓰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